안녕하세요. 이쁜 채여사입니다. 반가워요. 날씨가 계속 포근해지고 있는데요. 예상보다가 낮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굉장히 더워요. 이쪽 남쪽 지방은 그렇다고 예상해, 일기예보에 그러네요. 그 덕분에 또 낚시꾼들은 좀 여유 있는 낚시를 할 수가 있죠. 저수지나 강이나 조금 덜 추워서 낚시하기에는 조금 좋아요. 반면에 또 저수지 같은 경우는 뭐, 조금 괜찮게 나온다는 저수지들은 덩어리들이 움직이기도 합니다. 웬만한 중소형지에서 그래도 월척들이 한 수, 두수 이렇게 기본적으로 비춰주는 경향이 이제는 많아졌고, 강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비하면 좀 많이 다운됐거든요. 추석까지 이렇게 최고의 곡선을 올랐다가 이제는 하강세 쫙좀 낮아지는 상황이긴 한데, 그렇게 악조건으로 전혀 안 움직이는 건 아니고, 100을 놓고 봤을 때뭐 3, 40% 내지 2, 30% 상황에 따라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물도 좀 맑아지고 물도 많이 빠지고 뭐 이런 상태이긴 하지만, 군인 위천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심 깊은 곳을 또 선택해서 웅덩이 진 부분 뭐 이러면 이번 주 다가오는 주말도 강낚시는 무난하게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근데 지난주부터 뭐 이번 주 정도 그렇고 조항이 막 너무 막 10마리씩 20마리씩 이렇게 나오던 포인트들이 이제 3, 4, 5마리씩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걸로 변해가고 있거든요. 조금 괜찮고 나올 만한 포인트는 뭐 2마리, 3마리, 4마리 이렇게 나오고, 그건 대박인 거.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꽝이 많은 편이고 한두 수고 그렇거든요. 대물나라 가게 뒤뭐 수서동 포인트, 금구리 포인트, 사지개 포인트, 목골 잠수교 포인트, 뭐 내량리, 외량리, 강변, 뭐 소보면에 위치한 뭐 대량교, 사리교, 목선교, 기타 등등 모든 포인트들도 무난하게 강낚시를 하면 괜찮을 듯합니다. 지금 흘러가는 날씨나 여건을 보면 한두 주 10월 말까지는 강낚시가 가능하니까 열심히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10월 며칠이지? 맨날 날 까먹는다. 10월 7일 목요일. 예쁜 채여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